오늘날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휴대용 단말기 PDA, 물건의 재고를 파악하거나 입출고 관리, 도시 검침을 할 때에도 쓰이는 것이 바로 산업용 PDA인데요. 전 세계로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포인트 모바일. 전체 매출의 수출이 90%, 그다음에 10%가 국내 내수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손쉬운 사용법과 원활한 제품 호환성은 물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혹 테스트를 통해 내구성까지 갖췄는데요. 또 есть багато доброго урządzenia для того сканування товару і ну і так далі. 자체 개발한 브랜드로 세계 60여 개국 120여 개 업체로 수출하고 있는 우리의 강소기업 포인트 모바일을 소개합니다. 와, 이거는 뭐 스마트폰이라고 하기엔 좀 크고 뭐지? 안녕하십니까. 강소기업의 힘이다의 김민호입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이거 뭔가 좀 큰 스마트폰 같지만 사실 이거 산업용 PDA입니다. 도시가스 검침, 우편물 분류, 물류 창고 재고 파악 등에 쓰이는 산업용인데요. 이 산업용 PDA 시장에 다크호스로 등장한 우리의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오뚜기 정신으로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당당히 딛고 일어서는 우리의 강소기업 포인트 모바일의 성공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 산업용 PDA. 재고 파악은 물론 입출고 관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했던 도시가스 검침도 이제는 PDA 하나로 손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먼 거리에서도 쉽게 바코드를 읽어내는 것은 물론 단단한 내구성까지. 이러한 기술력 때문에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데요. 이곳은 기술 강국이라 불리는 독일. 기술의 중심 독일에서도 포인트 모바일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이곳에서는 매년 국제 운송 물류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바로 로지마트 박람회입니다. 물류 운송을 도와주는 로봇에서부터 전자동 장비, 기계, 물류 시스템의 혁신을 돕는 신제품까지 없는 것이 없는데요. 운송 물류 분야의 신기술뿐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까지 파악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 박람회에 포인트 모바일도 참여를 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안드로이드 OS6를 탑재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신제품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Mobile to see new products and to see the difference to the main brands, what you said, also Honeywell or Cipra, Motorola. This is our new product, EM80, is from Point Mobile. Okay, and what kind of Windows version do you use? It's a Windows 10, Android 6, it's Marshmallow, 1.5 meter drop proof. So I can drop it? Go ahead, you can drop it here. Really? Yeah. Okay. Yeah. 신제품의 소개뿐 아니라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Do it one more time. See? Is it working fine? It's no problem at all. Oh wow. Yeah. The backward engine is working. I'm very impressed. Yes. Yeah, we test it very much and we like it because of the durability of Point Mobile products, the ruggedness, it's very ruggedness and it's not so heavy like other devices are, yeah, so you can use it like a smartphone and that's why we are choosing Point Mobile products. 뛰어난 내구성,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호환성 덕분에 해외 수출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600에서 700억 정도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 90% 정도가 수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ODM, OEM으로 공급하는 업체 중에는 저희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브랜드로 약 한 60여 개국에 한 120여 개 대리점을 통해서 제품을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폴란드의 바르샤바. 실제 납품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슈퍼마켓 등의 물건을 납품하는 물류 배송 업체 유로캐시인데요. 때마침 신제품에 대한 바이어 미팅이 한창입니다. 신제품 소개뿐 아니라 제품 테스트도 현장에서 이어지는데요. 그만큼 제품에 자신이 있다는 소리겠죠.
We always ask our customers and yeah. users to try to test level can read it. Yeah. 먼 거리에서도 이리저리 움직여도 수없이 많은 바코드도 거침없이 읽어냅니다. Do tej pory korzystaliśmy z około 200 urządzeń innego wiodącego producenta urządzeń. Prawidłowe funkcjonowanie urządzenia, to, że jest ono niezawodne, to, że ma dobrze i długo działającą baterię, jest absolutnie kluczowe dla komfortu i dla szybkiego i sprawnego działania kierowców, którzy dla nas pracują. 산업용 PDA는 특히 슈퍼마켓이나 물류 현장에서 재고 관리, 상품 입출고 관리, 판매 관리를 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현장에선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높이 있는 물건도 멀리 있는 물건도 바로바로 읽어내는 것은 물론 내구성 또한 뛰어나 험한 산업 현장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Moje takie spostrzeżenie, że nasze stare urządzenia nie jest tyle dobre w ręku, nie tak siedzi i na takiej dużej odległości nie może to skanować ten towar. A mój taki wzgląd, że to jest bardzo dobre urządzenie dla tego skanowania towaru i tak dalej. 이러한 PDA 덕분에 물류 현장의 작업 공정 역시 단축돼 손쉬운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곳은 포인트 모바일 본사.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며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연구실입니다. 아,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아, 여기가 연구소입니다. 오. 특히 포인트 모바일의 제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혹 테스트로 유명한데요. 오, 지금 이 직원분은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LCD 그 예. 강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액정이 얼마나 센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군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못을 이걸로 박은 거는, 이야, 해보겠습니다. 아, 해도 되는 겁니까, 진짜? 예, 예. 괜히 했다가 저한테 막 물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괜찮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예. 예, 예. 해보겠습니다. 가감하게. 이야. 못이 진짜 박히네요. 저기 호두 한번 예. 깨보시죠. 이야, 이번에는 호두를 한번 제가 깨보겠습니다. 우와! 깨끗합니다. 이야. 아니, 저는 이 액정이 깨질 줄 알았더니 호두가 깨졌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흠집이 1도 안 나요. 네, 예. 산업용에서 견디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산업용 예, 험한 상황에서도 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드는 친구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내구성뿐 아니라 거리 측정 테스트도 필수입니다. 다른 업체 제품의 경우 보통 7, 8m가 기본. 포인트 모바일의 PDA는 어느 정도일까요? 원거리인 10m에서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지 판독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희 제품에서 10m 거리에서도 정확하게 바코드를 읽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10m 이상도 가능합니까? 아, 좀 어려운 스펙이긴 한데요. 저희가 가능한 지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10m도 대단한데 더 먼 12m 정도 거리에서 바코드를 읽을 수 있을까요? 또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도 놀랐는데요. 12m에서도 정상적으로 바코드를 읽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구겨지거나 낙서가 돼 있거나 테이프가 붙어 있거나 손상돼 있어도 문제없이 스캔이 가능한데요. 먼 거리에서 바코드를 잘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아주 훼손된 바코드를 정확하게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좋은 스캐너와 그리고 포인트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소프트웨어가 결합돼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포인트 모바일의 첫 번째 기술력은 바로 좋은 스캐너와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 직원 중 70%가 연구 개발 인력일 정도로 기술력 향상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되는 기술이 스피드보다는 안정성입니다. 그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디버깅 할 때 필요한 시간이 더 많이 들고 인원이 더 많이 들어서 연구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가혹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아, 여기는 뭔가 호스도 있고 예. 뭔가 좀 굉장한 테스트를 하는 느낌이에요. 아, 방수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제가 한번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야, 여기는 소방서도 아니고 지금 물을 호스째
화면에 내뿜고 있군요. 예, 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예, 예. 야. 아무리 극한 상황을 만든다고 했지만 소방호스로 제가 단말기에 직접 물을 뿌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물이 보통 세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 소리 들리십니까? 이 정도 세기로 제가 단말기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물의 세기에 저 PDA가 움직일 정도로 지금 굉장한 수압인데요. 이 과정을 거친 후에 과연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이쯤이면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예.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실래요? 저희가 물로, 예, 예. 정말 심하게, 예. 괴롭혔던, 예, 바로, 예. 이 PDA로, 예, 예. 직접 계속 작동이, 예. 되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여기 지금 바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예, 예. 이걸 읽을 수 있을지,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요,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고요? 예. 지금 읽었습니다. 예. 아. 동작을 해서 번호를 읽었습니다. 오. 바코드 번호고요. 예. 예, 이거는 이 바코드, 그렇죠, 라벨. 여기 1, 2, 3, 4. 바코드 라벨 똑같이 0에서 9까지 숫자가 여기 그대로 찍힌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정확히 읽었다는 뜻이죠, 이게? 네, 물이 들어가지 않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속에도 넣어보고 500여 회가 넘는 충격 테스트. 덥거나 추운 곳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해야 하기에 고온, 저온, 방습 테스트까지 거치는데요. 이런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예. 저희가 이 제품을 수출하는 곳이, 네. 러시아 같은 그렇게, 아. 아주 추운 지방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예. 또 냉동창고. 아, 냉동창고. 예, 예. 그런 데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도 견뎌야 되는 제품을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 네. 이런 극한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강의 테스트를 거쳐 탄생한 산업용 PDA. 스마트폰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반 스마트폰은 라이프 사이클이 짧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기술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산업용 PDA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그 옆에 범퍼라든가 그 방수라든가 그 먼지가 들어가는 걸 막는 방진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안에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방진 테스트가 필수인데요. 제품에 구멍을 뚫어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 8시간 정도 방치한 후에 그 속에 먼지가 투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먼지가 문제 좀 안 되네요. 이 테스트에서도 포인트 모바일의 제품은 유럽 인증 최고 등급인 IP 6등급을 받았습니다. 과연 내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일단 커버 쪽에는 먼지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네요. 내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품의 안쪽까지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제품을 분해해서 분석해본 결과 먼지가 한 곳도 침투가 되지 않고 깨끗한 것으로 봐서 IP 6등급에 해당하는 최고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세계 시장에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Nice products, reasonable pricing, good quality. I promise you to double my turnover nearest year. 제품의 우수함은 해외 시장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 한 물류센터. 이곳에서도 포인트 모바일의 PDA가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높이 있어도 손쉽게 재고 파악을 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 수작업할 때보다 재고 파악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니 당연히 생산 공정 역시 줄어들었겠죠. 안녕하세요. 민호 씨라고 찾아왔습니다. 저 가스엔지 좀 보시겠어요? 예, 예. 증강기가 좀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아, 잘, 예. 작동이 안 되시네요. 예.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교체. 물류 현장뿐 아니라 도시가스 검침 시에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산업용 PDA. 설치 끝났습니다. 확인해 보겠니? 예, 고맙습니다. 시공비 6,000원, 출장비 10,000원에서 이 카드로 결제할게요.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기기에 보내져 그 자리에서 검침하고 수납까지 일괄로 처리할 수 있어서 사용자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 이제 업무 특성상 현장 방문이 많은데요. 현재 이제 스마트폰 PDA는 가볍고 휴대하기가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이 넓어서 입력하고 조회하기가 쉬워졌고요. 무엇보다도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서 일하기 아주 편해졌습니다.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극한의 테스트를 하며 기술력 혁신을 일궈온 포인트 모바일. 최근 개발한 신제품에는 스캐너 대신 GPS가 달려있어 거리 측정이 가능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매출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포인트 모바일의 강삼권 대표이사를 만나봅니다. 포인트 모바일의 강삼권 대표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창업이 몇 년도시죠? 아, 2006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2006년이요? 예, 예. 거의 정확히 10년 전인데, 네네. 제가 알기로 세계 3위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야, 10년 만에 세계 3위 업체라니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참 10여 년이라는 짧은 순간 동안에 급성장을 이뤄낸 업체인데 어떻게 처음에 산업용 PDA에게 뛰어들게 되신 겁니까? 아, 제가 파이닉스 시스템이라는 예. 회사를 하나 하게 됐는데요. 예. 아, 그 회사를 실패를 하게 됐어요. 예. 예. 그 실패를 했을 때는 약 한 30억 정도의 부채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시련을 겪고 예. 그런 경험을 삼아서 다시 포인트 모바일을 제가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네. 30억 말로만 들어도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 네.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 가족들한테는 참 많은 시련과 고통을 많이 예. 안겨줘서 예. 제가 할 말이 없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네. 제가 여러 가지로 나쁜 생각도 하고 그런 고통 속에 예. 많이 처하게 됐죠. 나쁜 생각이라면은 어떤 생각인 거죠? 아, 뭐 그 당시에는 더 이상 예. 예. 이렇게 살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예. 너무 많은 고통이 있어서 자살까지도 예. 예. 생각하게 하게 됐습니다. 예.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뉴스에서 그런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그런 상황이 있으면 다 내 것 같잖아요. 내 경우 같고. 그렇죠. 네, 내 케이스 같고. 예. 그래서 가족들을 차에 태워서 한강에 뛰어들까. 아니면 강원도 산골에 가서 예. 숲속에서 불을 지러서 죽을까.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도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 집이 12층이었는데 예. 혼자 방에서 빈 방에서 예.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뛰어내릴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예. 예. 많은 그 금전에 대한 압박, 그 부채에 예. 대한 압박 이런 30억이면 정말. 예, 예. 그럼 그 남은 30억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이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셨습니까? 집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보니까 예. 한 1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다 모든 예. 걸 다 팔고 해서 예. 모은 게 바로 1억. 예. 뭐, 심지어는, 애기들 네. 돌잔치 때 받은 폐물까지 다 야. 처분을 하고, 야. 또 애들을 위해서 들었던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모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 보험까지 없앴다는 건 정말 예. 모든 걸 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1억을 현금을 찾았어요. 예.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제가 처한 현실보다 네. 더 안 좋은 현실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조금씩 갚자. 예. 그렇게 해서 1억을 제 거래처 업체들, 예. 제가 빚을 진 업체들한테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갚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다는 못 갚았지만 예.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하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남편이 1년 정도 실직해서 있었었는데 나중에는 5천 원만 남아 있는 거예요. 5천 원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쓰면 남편이 못 쓰고
못 쓰니까 제가 쓸 수가 없고 남편은 당신이 쓰면 제가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달 조금 안 되게 서로 그 5천 원이 남은 5천 원을 두고 지켜봤던 적도 있었죠. 7년의 순간을 함께 견뎌준 가족. 그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수중에 가진 모든 1억을 다 날 도와준 분들에게 갚고 정말 이제 돈도 없이 그냥 의지 하나로 이제 도전을 해야 됐던 거잖아요. 예. 그 다음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제가 포인트 모바일을 창업을 했는데 예. 창업할 당시에 투자 업체에서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첫 모델을 저희가 정말 열심히 개발했는데 네. 그 모델을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또 실패입니까? 네. 실패 연속입니다. 첫 번째 사업 실패 이후 또다시 찾아온 위기. 상품 기획에 실패하면서 제품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 삶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신 분이 또 실패를 네. 하셨을 때 심정은 정말 네. 이루 상상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폐기를 하고 예. 과감히 폐기를 하고 다시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예. 제가 알고 있던 라트비아의 친구 한 분이 예. 지금까지 저하고 거래를 하면서 제 고객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도움을 줍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네, 기인이 나타나서 그 친구가 산업용 PDA의 오랫동안 몸담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하나하나 다 많이 상품 기획을 하는 것들이라든지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노하우를 전수를 해줬죠. 예. He was very determined, very passionate about success of his business. And most importantly, he was not alone. He had a very strong team. And I was sure if we combine my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industry, we can together make a successful product. 라트비아 친구의 도움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제품 생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 인력을 확충하며 두 번째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마침내 탄생한 두 번째 제품. 이 제품으로 포인트 모바일은 기적 같은 극적 회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품 개발이 완료되고 승승장구를 달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 이분 대답을 확실하게 하시네요. 네네네. 저희가 그 두 번째 모델에 성공하고 나서 네. 세 번째 모델, 네 번째 모델 오.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한 모델이 거의 한 20여 개가 되는데 한유엘을 필두로 해서 저희 이태리의 그 당시에는 전 세계 3위였던 데이터로직을 네. 저희가 프로젝트를 따게 되고요. 또 일본의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업체들이라든지 저희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예. 한 7~8개 업체가 됩니다. 예. 실패를 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기술 혁신을 이뤄온 포인트 모바일. 제품의 뛰어난 기술력은 해외 시장의 반응으로 알 수 있는데요. 독일에서 열린 유럽 리테일 전시회에서도 포인트 모바일의 제품은 인기가 많습니다. 이곳은 산업용 PDA를 공급하고 있는 유럽의 총판. Factories in China. 신제품의 수출을 타진하기 위해 직접 업체를 방문했는데요.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We wait for this product. Yeah. 연합이체 przede wszystkim to co jest tutaj najsilniejszą stroną producenta, czyli jakość produktów. Są to produkty, które spełniają oczekiwania klientów nawet w bardzo trudnych warunkach środowiskowych, trudnej pracy. Tutaj dają, te urządzenia pozwalają na intensywną pracę przez wiele, wiele godzin. 그 자리에서 바로 신제품에 대한 시연에 들어갔습니다. 바코드를 읽어내는 속도가 무척 빠르죠. 세계 최초로 산업용 PDA에 안드로이드 OS 6를 탑재한 신제품입니다. Wybraliśmy Point Mobile ze względu na po pierwsze design, po drugie jakość,
korzystna cena, portfolio, pełne portfolio produktów. To cechy, dla których wybraliśmy produkty Point Mobile. 제품의 뛰어난 내구성과 기술력으로 미국 허니웰, 데이터로직, 유럽 핸드헬드 등을 비롯해 세계 60여 개국, 120여 개 업체로 수출하고 있는 포인트 모바일. 2015년 중국 공장을 세우며 연간 15만 대 제품을 생산하며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은 명절을 전후해 고향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인력난을 겪는 것으로 유명한데 여기에도 포인트 모바일만의 특별한 경영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남다른 복지 정책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또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거를 회사 차원에서 이제 직원들의 복지로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 이익을 같이 직원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이제 이익의 10%를 저희가 인센티브로 매년 직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의 10%요? 순이익의 10%.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46억이 나서 예. 올해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4억 6천만 원을 네, 전 직원에게 예. 뿌리신 거군요. 네네. 네. 여러분들이 그 로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아, 주준 대리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했구나 내가 뭐 이런 기분도 들고 내년에도 좀 더 수고해서 더 많은 성과금을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네. 뭔가 이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오뚜기요. 오뚜기. 네. 예. 다시 일어선다. 넘어져도 실패해도. 네. 네. 오뚜기 약간 닮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말씀처럼 앞으로도 이제 계속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계속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또 사업이라는 게 네, 네. 그때마다 지금처럼 지켜왔던 그 오뚜기 정신을 발휘하셔서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셔서 우리나라 산업까지도 다 일으킬 수 있는 독보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적인 소프트웨어와 높은 내구성으로 산업용 PDA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포인트 모바일. 세계 3위를 넘어 세계 최강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PDA 단말기는 IT 융합 제품으로서 기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제품에 속합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남다른 기술력과 포기를 모르는 오뚜기 정신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날까지 포인트 모바일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산업용 PDA의 최강자 포인트 모바일 화이팅! 요즘 자신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다고 말하는 청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젊은 날은 자신을 평가하는 시점이 아니고 먼 날 내가 정말 백발이 되었을 때 노인이 되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젊은 날의 도전은 당당한 사회인으로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어른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